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 씨가 대변인 시절 기록한 일기를 모아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권력과 안보. 대변인을 맡은 1년 5개월 동안 직접 겪은 국방안보 관련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사실을 시간대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기록했습니다. 주요 공직, 특히 국방안보 분야에서 일한 사람이 공직을 떠난 직후 기록을 모아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치가 그리고 권력이 안보에 개입하는 현상들을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목도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기록적 차원에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일기를 쓰게 됐고요. 2020년 12월 4일부터 꼼꼼히 시간대별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고별 브리핑이 2022년 4월 12일 날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1년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주목을 끈 건 소위 천공 관련 의혹 때문입니다. 경제는 인류의 이 피와 살 같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되어 무속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는 물론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국방부 영내를 휘젓고 다녔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미사일 전력 사령부 개편식에서 육군 총장을 만났는데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총장 공간을 관리하는 모 부사관이 최근 인수위 소속과 천공이 총장 공간과 서울 사무소에 들렀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천공에게 놀아날 수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해당 부사관이 증언하지 않는 한 이 사실 또한 묻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언론에 제보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채 해야 하는 것일까? 만일 사실이면 그 파급은 어느 정도일까? 이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적 영역에서 현직인 총장과 대변인이 만나서 얘기를 나눈 거고 그런 소통은 자주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기록하게 되고 그 기록을 가지고 저서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형사고발감인가 하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요. 정말 황당했죠.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을 목격했고 대한민국 전체를 아프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얼마나 됐다고 민간인이 관저를 둘러보고 그다음에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둘러보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황당을 넘어 충격. 그리고 이제 일기에도 썼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죠. 이게 사실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거짓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천공이 국방부 대통령실에 대한 이전을 결정한 거라면 국방은 진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울분도 일고 그랬습니다. 예. 하지만 이 책에는 천공 논란 외에도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대통령실 이전 문제.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지난해 4월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두 번의 고별 브리핑에 나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대변인 고별 브리핑인가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일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 누구도 한마디 못하고 육해공군 해병대 한마디 못하는데 이 군의 마음을 잘 전달해 준 멘트를 날려주기도 했고요.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들 한마디로 줄여서 고별 멘트 한번 하시죠. 아, 제가 이게 브리핑 룸에서 질의받은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질의가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방부 이전과 관련돼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음에라도 안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방은 정치 인연과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국방 역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만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부전 대변인의 책에는 대통령실이 이정 결정되던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속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이 국방부를 찾아와 3월 말까지 청사를 비워달라고 했다. 3월 15일에는 TF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현 부팀장이 국방부를 방문해 대통령실 이전이 확정됐으니 국방부 이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했다. 인수위에서 김종철인지 김동철인지 예비역 장군이 그럼 이전 안 하겠다는 거냐며 짜증과 강압이 뒤섞인 목소리로 응답했다고 했다. 장관이 정책실장에게 김 장군과 동기 아니냐며 잘 얘기해보라고 했다. 정책실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피드백은 듣지 못했다. 아침부터 본청이 분주했다. 이삿짐 센터에서 트럭들이 들이닥치고 1층과 5층 사무실 이전이 본격화됐다. 이사하는 것을 지켜보는 나는 무덤덤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렇게 국방부는 찢겨나가기 시작했다. 누차 얘기하지만 소통 과정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그냥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인수위의 위압감이 때로는 무섭기까지 했다. 국방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안보 공백이 안 생기게 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용산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 안보, 국가 방위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 상징적인 곳이 되기 위해서 70년간 국가 방위의 최적화 작업들이 일어났던 거죠.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해서 건물의 어떤 형태,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가 방위에 맞게끔 최적화가 됐는데 정확히는 3월 10일 날 새벽에 당선이 확정이 되고 3월 14일 날 인수위 부팀장인 김용현 현 경호처장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다짜고짜 3월 말까지 국방부를 비워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과연 대통령실이 이렇게 급박하게 이전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안 생길 건가. 어제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김포, 파주, 강화도 상공을 날아다니다 돌아갔습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최근 북한 무인기에 우리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졸속 추진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입장이라면 참 고맙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있고 국방부가 있고 합참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사일 세네 발 떨어뜨려도 될 걸 한 발이면 다 해결이 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봐, 그러니까 안보 전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무인기 사태 같은 경우 뭐예요? 청와대에 있을 땐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7km를 비행금지 구역, 알파로 설정하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대통령기를 제외하고는 날아다니는 거는 사격하게끔 돼 있고 격추시키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반경 8.3km 브라보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여기는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고사격, 그다음에 격추가 가능하게끔 작전 절차가 다 셋업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으로 저 용산으로 오면서 그 셋업된 작전 절차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금니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음식을 씹지 못하듯이 무인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또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졸속 이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해온 용산 미군기지 정화비용 등 문제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우리가 진척을 이뤄놨고 환경 정화비용 이게 정말 막대합니다. 뭐 몇천억 조 단위로 갈 텐데 그것까지도 해서 계속해서 소파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 간에 이루어지는 사안이거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잔류기지가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집무실이라든지 관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잔류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드래곤힐 호텔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잔류시설로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면서 대통령실 인근에다가 주한미군 시설을 잔류시설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부지를 구해줘야 되는 이런 현상으로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한미 간에 합의해오고 추진해왔던 것들이 전부 어그러지고 그 비용을 어그러지는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거죠. 예.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 논리에 휘둘린 국방과 안보를 아쉬워하는 대목도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여정 담화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보수 정권이라면 답변이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답변이 상당히 정제돼야 하므로 먼저 국방부와 안보실이 소통해 입장을 조율했는데 수시로 단어와 문구가 변경됐다. 안보실에서 일방적으로 문구를 조정한다. 어느 정도 국방부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선거일인데 오전부터 안보 국방 전략 비서관, 정책실장으로부터 여러 번 전화를 받았다. 북한 선박과 승선 인원 7명의 송환과 관련된 전화였다. 우왕좌왕하는 것 같았다. 안보실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느껴졌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국방안보정책의 방향은 옳았지만 남북관계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군과 안보의 역할이 다소 소홀히 다뤄지고 그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 정치 권력.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청와대가 상당히 국방을 위축시킨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참 서욱 장군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실에서의 개입들이 좀 있었죠. 국방의 정체성 이런 것들은 올곧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떤 강력한 도발 혹은 담화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책 곳곳에 나오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국방은 당연히 공세적이고 강한 입장을 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막히는 거라든지 군은 정치에 종속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국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에 종속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이었고요. 그런 아쉬움을 기록으로 남겼던 겁니다. 예.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캠프에 별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진짜 별은 아니고요. 육군과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 별 보이시죠? 합류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군 안보 분야에서 벌어진 큰 논란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 국방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로 옮겨간 일이었습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에는 이 대목을 언급하며 아쉬워하는 장면도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군인들을 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참모총장, 그다음에 뭐 합참의장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40년 가까이 군복을 입고 있었던 분들이죠. 군복에 대한 영예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인데 떠날 때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떠나는 분들이 제게 전화와서 내가 언제 떠나냐, 넌 알고 있냐, 대변인은 알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VIP가 됐건 누가 됐건 불러서 그동안 고생했고 나 그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로 사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해서 교체를 하는 거니 좀 이해해 달라. 하지만 당신의 노고는 잊지 않겠다. 이런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제가 대변인 하는 동안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냥 사성장군이 됐건 누가 됐건 나가. 그냥 통보 한마디만 하고 그렇게 보내는 거죠. 윤석열 정부 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2년이 보장된 총장을 5개월 며칠을 한 총장을 경질시키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고. 그다음에 11개월 며칠이 된 분을 경질시키잖아요. 문재인 사람이라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낸 책 권력과 안보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한미 관계에 대한 얘기도 상당한 분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방 혈맹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해석하기 힘든 미국의 태도와 대한반도 전략 문제입니다. 에이브럼스의 발언에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데 4에서 6년이 소요된다. FOC-70보다 먼저 핵심 능력부터 구축하라는 막말을 마구 던졌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퇴역하고도 무엇이 아쉬운지 한국군의 능력을 폄훼하고 한미동맹이 중국의 위협에도 맞서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다. 참, 이 사람이 미국의 사성 장군 출신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례한 행태를 보였다. 일부러 실명을 넣었습니다. 한미 안보 연례 회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SCM이라는 회의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일단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너무 오만했습니다. 오만하고 거만하고 우리가 동맹국인가? 아니면 여전히 미군정으로 생각하고 있나? 우리 군의 정체성은 뭘까? 저분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지금 21세기도 20년 이상 지났는데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저도 이제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 거고 군사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작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구비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단호했죠. 너무 단호했죠. 능력이 안 된다, 니네는. 뭐 4, 5년, 5, 6년 후에나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기억을 떠나서, 발언을 떠나서 태도. 책에는 국방부 대변인으로 일하며 느낀 언론의 문제에 대한 소회도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취재와 보도, 오보를 인정하지 않는 언론의 태도입니다. 오늘은 연합훈련을 왜곡하는 보도가 많았다. 훈련의 정치화라고 했던가. 모 매체가 기사 제목처럼 무늬만 연합훈련이라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려웠다. 훈련이 축소되는 것은 맞는다. 근데 이는 어디까지나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른 것이다. 청해부대 사태 때는 방역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난리더니 이제는 방역 수칙에 따른 규모 축소를 정쟁 소재로 활용하려 한다. 속이 뻔하다. 모 방송 제2 기자는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짜증을 냈다. KBS 때문에 물을 먹었다는 것이다. 왜 국방부가 공지할 문자 내용을 몇십 분간 쥐고 있어서 보도를 못하게 했냐고 큰 소리를 쳤다. 어이가 없었다. 간사에게 항의할 것을 나한테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요즘 기사들을 보면 기자들이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우리 군에서 탐지한 내용은 얘기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어쩌면 자극적인 기사에 클릭수가 많아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합참 발표보다 선호하는지 모르겠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하면서 안보 불안감을 증폭하는 경향이 있다. 참 이해하지 못할 영역이다. 북한의 발표가 마치 우리 발표보다는 더 신뢰하고 때문에 우리는 방어를 못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갈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금 시험 발사에서 이제 작전 배치하는 미사일을 천조국에 있는 수준의 미사일로 동급으로 만들어버리는 군이 어떻게
한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도 기사로 인해서 못 나가는 게 많거든요. 취재원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이게 또 다시 정치적 이념하고 결부돼서 국방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국방을 비판하는 걸 지렛대 삼아서 다시 청와대를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얘기하자면 공은 있잖아요.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리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많이 반영하는 8%, 그다음에 방위력 개선 같은 경우는 막 10% 넘게 증액하고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국방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게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이 올곧이 설라고 하면 언론을 통해서 개입이 되고 그게 또 다시 국방을 좌절시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